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할 수는 없으나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AP위성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2112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월 30일 화요일 오후 3시 45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AP위성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AP위성은 위성통신단말기 개발 및 제조업체로서 주요 제품은 위성통신단말기인 위성휴대폰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항공우주 관련해가지고 모멘텀 받은 이후에 기대감만으로 상승했다가 어느 정도 하락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래량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항공우주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은 좀더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모멘텀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AP 위성과 그리고 한국전자 통신연구원이 이제 5G 플러스와 6G를 이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 5G 플러스나 6G 관련한 그런 모멘텀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AP 위성 또한 어느 정도 주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5G 핸드폰까지 나왔는데 이제 곧 있으면 5G 플러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G 플러스 이제 서비스를 한다는 이야기가 조금 나오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AP 위성 또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대통령이 세계 7대 우주 강국 도약으로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한다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우주 항공 관련된 이제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거라는 그런 말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과학기술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도달했지만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아직도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언젠가는 이제 정부가 지원해주게 될 텐데 그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누리호. 곧 있으면 이제 누리호도 발사 예정에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1단부 최종 종합 연소 시험에 성공을 했고, 아직까지 발사하기에는 조금 기간은 많이 멀었지만은, 이 누리호 관련해서 다시 한번 모멘텀 발생하게 된다면은, AP 위성 또한 주가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아크 인베스트에서 항공우주 관련 ETF 상장되게 된다면은 이 AP 위성 같은 경우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아크 인베스트에서 AP 위성 주가를 조금 사들이면서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AP 위성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우주 관련 이런 섹터에 모멘텀은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미래 성장성도 매우 좋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하락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고점, 23,850원대 고점 빠르게 강하게 돌파하면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수 있겠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시장의 소외가 되면서, 지금 항공우주 관련 섹터들이 모두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금 항공우주 관련해가지고 모멘텀 발생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차트 보시게 되면 쌍봉 그린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 아래쪽에 14,300원대 지지선 디디면서 반등 줄지 조금 이 부분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아니면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16,400원대 빠르게 지지선 회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지지선까지 이탈할 가능성 매우 낮아 보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빠른 시일 안에 16,400원에
지지선까지는 16,400원대 지지선까지는 빠르게 회복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후에 횡보하다가 항공우주 관련 모멘텀 발생하게 된다면은 이 위쪽에 있는 저항선 강하게 뚫어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조만간 항공우주 관련 모멘텀으로 어느 정도 수급이 돌 텐데요.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항공우주 관련 섹터로 수급이 돌게 되면은 이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적자 기업도 아니고요. 영업이익 20년도 때는 많이 줄었지만은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준 모습이고 21년도에는 영업이익 조금 높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단일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업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1분기 실적 어느 정도 나올지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월부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1분기에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느냐, 영업이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모멘텀을 받을지, 주가가 모멘텀을 받고 크게 상승할지 아니면 그대로 횡보할지 어느 정도 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래 성장성은 매우 높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이제 시점이 조금 길어질 뿐이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로 높게 나온다면은 그 시점이 조금 더 앞당겨지면서 빠르게 주가 상승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오늘 매수세 전환하면서 약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 매수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매수세로 조금 전환을 해 주어야지 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AP 위성이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AP 위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AP 위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 투자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이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가장 위쪽에 이제 AP 투자 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제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홈페이지 개편까지 하면서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를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올해 21년도에 이제 소장님이 여태까지 추천했던 종목들 리스트를 쭉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29일 월요일에도 실시간으로 이제 리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살펴보시게 되면 먼저 이제 오전 7시 41분부터 실시간 리딩 들어가신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미국 전일 미국 증시부터 시황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오전 9시가 되면 이제 종목 추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들어갔는데요. 대부분 이제 평균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 나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료 종목 추천이 나갈 때는 기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되면서 나가게 되는데요. 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실시간으로 리딩을 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 리딩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 홈페이지에만 들어오셔도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을 보시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